뉴턴의 법칙. 시 김태윤, 낭송 박영애.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아냈다. 중력의 힘은 과학에서만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실팍한 줄기에서 갓 피어난 꽃잎이 봄비를 빨아들이는 힘, 꽃잎의 그리움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비를 연모했기에 비가 다가갔던 이유도 그것이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당신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도 뉴턴의 법칙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힘,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설 수밖에 없는 까닭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 이상으로 조물주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중력의 힘은 내 마음에도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